보내주셨는데 네.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파트너 체인지도 가능할까요? 뭐가 가능하냐고요? 파트너 체인지 파트너. 네. 그거는 방송 다 끝난 후에. 네. 네, 그건 아니, 알아서들. 아니, 춤들을 너무 잘 추시니까. 그쵸. 어, 이분은 어떻게 출까? 저분은 어떻게 출까? 그런 네. 약간의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하시는 것 같고, 배우고도 싶으신 욕구도 네, 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바로 사교댄스 멤버스 클럽 아닙니까? 레전드 분들만 출연하시는 그런 정말 레전드 프로입니다. 그분은 그 타줄모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네. 우리 저 빨간 그 남자분은 우리 그 성철 형님이시라고 연세가 지금 7순이십니다. 아, 아주 멋지죠? 7순이면은 오. 그 정말 그렇게 춤을 오래 추셔서 그런지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춤을 추면 젊게 보입니다. 네. 아니, 누가 딱 5학년 같아 보이시네요. 아, 네. 우리 형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화려한 기술과 스텝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기억나는 건 요거 지금? 네네네. 계속 생각나네요. 나 달려갈 거야. 네, 나 갈 노래 거야. 어느 한 마디처럼 춤도 그런 부분이 있네요. 실전 현장에서 노는 춤사 위주로 피겨가 많이 눈에 띄네요. 네. 확실히 이제 뭐 방송이어도 이제 연륜도 있으시고 여유를 그쵸. 가지시다 보니까 실제 이제 스테이지에서 그냥 카메라 없이 할 때 네. 추시는 그런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음악 딱 듣는 순간에 흥이 몸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게요. 그분이 오셨어 이러면서 네. 그분은 전대. 아, 너무 예뻐요. 그런 동작들 자체도 네. 다 예쁘게 보입니다. 여보, 나 한 번만 바라봐 달라고. 계속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뭔가 좀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설마? 아, 전혀 없습니다. 두 분이 그 굉장히 네. 그 인꺼부부예요. 아, 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네. 수시면 함께 저 이런 네. 또 활동을 같이 하시겠죠. 근데 밀당이 좀 길 것 같아요. 아마 긴장하셨나 봐요. 약간 이렇게 아유 웃었어요. 10번프 네. 동작이 나왔습니다. 저 동작에서 웃으려고 여지껏 참으셨는데 지금 뭐 하신 거예요? 10번프 동작이라고요. 아, 네. 힙과 힙을 마주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아 저도 이제 부딪힌 실수가 아니라 네. 원래 동작이 있는 거네요. 네, 10번프 동작입니다. 어, 조금 전에 어깨도 부딪히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역시 동작이고 엉덩이 빵 부딪혀 주시니까 네. 미소가 바로 피었습니다. 아 그러네. 드디어 바라보셨네. 네, 그쵸? 그게 화해의 제스처였나봐요. 네. 블루스에서 보여주신 원래는 댄스 스포츠 프로이신데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스텝을 밟고 계신가요? 지금 블루스네요. 저 왈츠 동작에 지금 왈츠 지금 오버스웨이 동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버? 컨트라체 네. 오버세이브요? 오버스웨이라고 합니다. 스웨이. 아 네네. 죄송합니다. 그게 뭔가요?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네. 여성을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네.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착 남성분이 받쳐주면 여성분이 꽃이 피듯이 뒤로 싹 넘어가는 맞나요? 네.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남성은 하나의 기둥이고요. 네. 여성이 꽃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 역할을 쫙 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 까만색 옷상을 입으신 분이 네 그리고 그 리드에 이끌려서 또 이 옷을 입으신 분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좀 무대를 누비시는 것 같아요. 최나 씨가 아주 그 카트 동작을 아주 잘하고 있네요. 네. 네. 이렇게 골반만 싹싹싹싹 돌려서 가는 스텝은 뭐죠? 네. 선생님 태포 아니 네?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스텝도 있나요? 이제 위원님 스테이블 동작을 네. 응용해서 네. 남성분이 남성 역할 하시는 네. 최 원장님이 하셨는데요. 네. 그게 여성분이니까 더 엣지스러운 맛이 나온 것 같아요. 아, 남자 역할을 했어도 네. 네. 아 재밌다. 이제 모르는 거 여쭤봐야겠어요. 옛날에는
짝음악이라고 해서 음악을 짝음악으로 들어서 짝에 딛는 그런 음정을 강조를 했었는데 다시 육박이 되면서 쿵충 리듬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교 입자는 쿵충 리듬으로 춘다는 춤이고요. 저희 리듬 댄스는 짝춤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쿵춤이 유행해서 지금 쿵춤으로 변환해서 추고 있습니다. 네, 쿵짝 중에 쿵을 강조하느냐 짝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틀립니다. 네. 그런 문화의 선도는 누가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춤을 오래 추다 보면 20, 30년 이상 추다 보면 1차 사교 댄스를 추다가 지루박을 추다가 발을 좀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백의미 그 한 발씩 그 죽이면서 스텝을 밟으면서 짝음악에 취해서 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화가 오는 거죠. 양손꼬기 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손꼬기? 네네. 네. 요즘 양손꼬기가 아주 유행이에요. 아, 스텝도 유행을 하는데 이렇게 손동작도 유행인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 손 커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고 지금 양손꼬기가 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양손분이 굉장한 그런 개인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같아요. 춤을 보니까 남성분이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뭔가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저는 네.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 싱코페이티드라고 당긴 몸, 당긴 몸 있잖아요. 네. 늘 푸고 쭉 푸는 그런 모션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군요. 네. 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풋한 맛이 납니다. 저희 그 댄스 후배들로서 역시 모든 프로 선수 출신이고 지금 충남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유튜브에서 또 핫한 남자 양코치 김코치로 통하고 있습니다. 양코치 김코치 어감이 조금 이상해. 양코치 김코치. 네, 멋진 또 SNS 스타로 자리매김을 하신 두 분이시라고요. 네, 양코치는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볼 때는 갑자기 대구 지르박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대구요? 네, 발동작이 이렇게 약간 엣지 있는 발동작을 대구 지르박이 저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 기억 속에는 약간의 대구 지르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현란한 네. 발동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바, 네. 하바라고 그러거든요. 네. 하바의 응용 동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확하게 보셨네요, 우리 박가희 의원님. 혹시 그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춤을 추고 계세요. 그 춤 동작을 보면 굉장히 그 아이고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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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동작이에요? 피부를 한번 때리셨어요. 방금 했던 동작을 보려면 본방 사수 네 재방송 필수입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슈바 ITV 프로그램 다시 만나실 수가 있고요. 자 사교 댄스 멤버스 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